안녕하세요. 꽃이 좋아 스토리입니다. 이제 춘분도 지나고요. 봄의 기운이 느껴지는데, 저희 집 거실에도 꽃망울들이 여기저기 보입니다. 이 제라늄은 송살구인데요. 보이는 꽃대는 지금 세 개지만, 잎사귀를 들춰보니 생장점마다 꽃대가 또 달려 있습니다. 여기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또 달려 있습니다. 송살구가 꽃을 많이 피우는 그런 제라늄인가 봐요. 두세 개의 예쁜 꽃부를 보기 위해서 나머지는 다 따줄 거랍니다. 꽃대가 너무 많이 달려도요, 영양분이 모자랄까 봐 따줬어요. 지금 길게 올라온 꽃대보다는 꽃밥도 더 적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따줬으니까 꽃 피는 속도가 좀더 빨라지겠죠. 예쁘게 피면 또 보여드릴게요. 지난주에 키가 훌쩍 커버린 목질화된 제라늄을 과감하게 잘랐습니다. 더워지기 전에 수영을 잡아주려고 해요. 목질화된 제라늄 가지치기 영상에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금 가지치기를 해줘도 괜찮을까요? 하며 많이 물어보셨어요. 저는 5월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분갈이도 여름 빼고는 아무 때나 하잖아요. 그래서 목질화된 제라늄을 또 가지치기를 해주었습니다. 3년차 된 오래된 제라늄이에요. 제라늄은 1년이 지나면 목질화가 되더라고요. 가지치기를 하실 때는 잎을 몇장 남겨두고 자르시면 좋아요. 그래야 잎이 광합성을 하면서 새순도 더 빨리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가지치기를 해주고 나면 통풍이 잘 되는 밝은 곳에 둡니다. 물은 말리시면 안 되고요. 잎이 적으니까 물마름이 좀 늦어질 거예요. 저는 한 개는 잎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잘랐어요. 봄이니까 새순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요즘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 햇살 좋은 시간에 발코니나 노지에 내보내시기도 하지요. 실내에서 키우던 식물들은요, 실내에서 겨울 내내 적응을 했기 때문에 바로 직광에 두시면 잎이 타들어갑니다. 그늘에서부터 천천히 적응시키면서 햇빛 쪽으로 이동을 시켜줘야 해요. 햇빛에 탄다고 해서 뿌리가 손상되고 죽지는 않지만요, 겉모습이 너무 미어져요. 일주일 후 가지치기한 목질화된 제라늄인데요.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도 새순들이 많이 보입니다. 잎사귀가 없이 몽둥이만 있었는데도 새순이 잘 나왔어요. 잎사귀를 여러 자 남겨놓은 것도 아래에 새순들이 많이 나왔지요. 봄이라서인지 새순이 더 빨리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잎을 좀더 많이 남겨둔 제라늄인데요. 새순들이 더 많아요. 제라늄 종류마다 성장이 다 다르긴 하지만,
잎이 광합성을 하니까 새순이 더잘 나오고 성장도 빠른 것 같습니다. 목질화된 제라늄이 키가 너무 크다면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건 겨울에 가지치기 해줬던 마담 살롱이에요. 키가 많이 컸었는데 가지치기 한 후에 아담한 사이즈에 잎도 풍성해졌습니다. 속에도 새 가지들이 나와서 새 잎들이 많아졌어요. 묵은 가지들에서 모두 새순이 나오진 않았는데요. 아래쪽 가지는 죽었는지 새순이 안 나오고요. 그대로예요. 여긴 생장점들이 없어졌나 봅니다. 그래도 다른 곳에는 잎들이 잘 나왔지요. 이제 예쁘게 수영이 만들어졌으니까 꽃만 잘 펴주면 될것 같습니다. 제라늄들 물 주고 시드잎을 따주는데 화분 속에 뭔가 있어요. 보이시죠? 이게 바로 제라늄 암덩어리라고 하는 대화입니다. 이런 대화가 생기면 제거를 해줘야 한대요. 대화가 영양분을 다 먹으면서 얘만 커지더라고요. 새순 같아 보이지만 이쁘게 잘 자라지도 않아요. 뿌리 속까지 제거를 해줘야 하지요. 대화가 있어서 제라늄이 잘 크지 않았나 봅니다. 핀셋으로 이렇게 뽑아 주었어요. 속까지 파서 꺼내 보았는데요. 생긴 게 콩나물 자라듯이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찍 발견해서 다행이에요. 식물들이 잘 크기 위해선 식집사가 열심히 돌봐야겠죠. 오늘의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라늄들 키우면서 관리해주는 게 힘들긴 해도요. 이쁜 모습에 힘든 건 잊혀지고 기분이 좋아지네요.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